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 미팅,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메타버스 처치를 만드는 그 안에서는 이제 신학적인 논리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느낀다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교회에서의 우리가 정말 즐겁고 신나는 천국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는 노력,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더 확대해서 하자. 거기에서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 성도들의 간증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게 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목사님이 미리 해주고 오는 성도들은 그 성전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의 얘기를 하고 목사님 코칭 잘했어 못했어 뭐해 이렇게 하는 것이 되고, 이거를 사회를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넘쳐 흘러나가기 위해서 저는 메타버스 처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몇 가지 내용들을 가진 복음화 교회도 알리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걸 증명하는 운동으로, 저는 크리스찬 선교를 위해서 meeting.com, 이건 아직 된 건 아닙니다. metachurchmeeting.com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걸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친구를 만나고, 미국의 LA에 있는 동산교회와 온누리교회와 한국의 저 지방에 있는 거제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자기의 캐릭터를 알려가지고 서로가 만나는, 인공지능으로 서로 찾게 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는 팀이 맞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성경 이야기하고 삶의 얘기도 하면서 거기서 부부를 맺는 것도 되고 친구도 만나는 걸 하고, 여기에 가입비는 전부 목사님들만이 가입을 시킬 수 있고 거기 가입하는 사람이 5만원씩 내면 5만원이 다 교회로 가는, 아주 조금의 우리 오퍼레이션을 각 교회에서 와서 도와가고 사이트 운영하고 돈은 전부 그 목사님, 또 거기에서 결혼을 하면 결혼 사이트에 들어온 돈 바로 교회로 들어가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서로가 모아서 함께 하는 교회에 메타버스 처치를 운동을 해서 유니파이드 처치를 이제 우리가 구성하고, 거기에는 사람 간의 만남, 행복은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을 서로 교류하는 공간을 만들고, 이걸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도 그 직장에 가는 성도를 목사님이 책임지고 너는 거기에 너의 선교지로 생각하고 희생봉사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므로써 새로운 교회의 내용들을 하자 해서 저는 지금 이러한 방송 한번 찍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메타처치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모든 교회들 거기다 만들고 거기에는 각각의 방, 회의실이 있고 각자의 방이 또 있습니다. 자기 소개를 하는 방. 여기를 올리고 들어가는 건 모두 목사님만이 할 수 있고 거기에 A클래스 신도, 세컨클래스 성도 이런 것들이 나눠져서 그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자기를 설명하고 또 제가 지금 하는 것 같은 아이스튜디오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내용인데, 한번 잠깐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공간에서 새로운 그 만남도 하고 모임이 있게 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기는 이제 우선은 그 기능 스팟이라는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교회 성전이 있고 미팅룸이 있고 뭐 다양한 것을 꾸밀 수 있다. 금방 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사고 많이 돼서 일단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것을 통한 새로운 메타처치 운동을 각 우리 기독교 모임들이 모여서 교회가 100% 이것을 운영하고 함께하는 공간을 만드는 새로운 메타버스가 되는 것을 저는 프로테스탄트, 밀레니엄 프로테스탄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오프라인으로만 모으려고 했던 것에서 함께 오픈하고 같이 가는, 그리고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것이 사랑의 프로테스탄트라고 생각을 해서 실천하는 크리스천 활동으로 신나는 교회, 행복한 크리스천 밀레니엄 축복으로 천국에 한 단계 한 단계 더 가까이 가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뜻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뭐 많이 가서 조금 더 빠르게 전개를 했는데 함께 우리가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했으면 마음으로 오늘 개인적인 것이니까 이게 절대로 신학적인 거나 체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냉담했던 상태에서 이렇게 믿으면서도 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생활이 행복해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한번 정말로 믿고 우리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